그렇다고 크리밀 따라다니면서 다 말릴 수도 없는 거고. 아니 근데 어디 가세요 이 와중에 불안하게. 아주머니 안 계시면 얘들 더 싸우는 거 아니에요? 어? 어이 불안한데? 어? 잠깐만 이거는 장난. 이 묘한 분위기 뭐죠? 아니 어라? 저 발라당 누워서 애교 부리네? 이게 푸딩이 맞죠? 아니 평소엔 크림이 눈치 보느라 잔뜩 주눅 들어있던 녀석이 세상 편안한 자세로 누워있질 않나. 어머 심지어 거리두기가 웬 말이냐며 꽉 붙어서 편하게 잠을 청하기까지 하네요. 어, 말도 안 돼 진짜. 아니 뭐 근데 당황스럽긴 해도 싸우는 것보단 낫죠. 뭐 지금처럼만 지내면요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그쵸? 잘 알았어? 재밌었어? 뭐 했어? 응? 그런데 아 진짜. 아니 뭐야 아주머니가 손대기 무섭게 또 싸움이 벌어졌어요. 아니 이젠 푸딩이도 더는 못 참겠는지 어이구 잔뜩 독이 올라선 앙칼지게 맞서네요. 앉아. 아니야 기다려. 눈에 여기 물렸나 봐요. 눈에. 아 어떡해. 아이고 결국 푸딩이가 피를 보고 말았습니다. 크림이라고 또 멀쩡한 건 아닌데요. 아 윤석은 또 다리를 다쳤나 보네. 저런. 아니 두 녀석 어쩜 좋아요?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막 돌변해서 막 싸우니까 저희도 갈피를 못 잡겠어요. 쟤들 마음을 정말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네요. 질투에 눈이 멀어 자꾸만 푸딩을 공격하는 건지 이 징글징글한 전쟁을 멈출 방법은 없는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분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연인데. 나연이가 엄청나게 팬이에요. 그래? 응. 나연이 아... 꿈 있어요? 나중에 뭐? 동물 행동 심리학. 와 동물 행동 심리학. 네. 야 심리학이라는 표현을 하네. 관심이 많은가 보네. 네. 자 라윤이와 인사도 나눴겠다. 본격적으로 푸딩이와 크리미의 평소 모습을 좀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역시나 아주머니 품에 안길 푸딩이를 보자마자 냅다 달려와 시비를 걸더니 아이고 결국 또 싸움이 붙었습니다. 재빨리 소장님이 푸딩이를 안아 둘 사이를 떼어내 보지만 어이구 서로를 향한 분노는 좀처럼 가시질 않는데요. 푸딩이 역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기싸움을 벌입니다. 하지만 한참의 기싸움 끝에 결국 먼저 물러나는 푸딩이. 아 대체 이 두 녀석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나연이가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해봐요. 4개월, 5개월 때. 그때는 약간 술래잡기 하기도 하고. 어 술래잡기 누가 술래예요? 대체적으로. 술래는 크림이. 그러면 푸딩이랑 막 도망다니고? 어릴 때부터 늘 먼저 다가가 장난을 거는 건 크림이었답니다. 그런 크림을 푸딩이는 귀찮아하며 피해 다녔다는데요. 근데요, 그게 둘의 싸움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질투도 아니고 서열 문제도 아니고 얘들이 감정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영역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푸딩이하고 크림이하고 성격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에? 아니 싸움의 원인이 크리미의 질투 때문이 아니라 둘의 성격이 달라서라뇨. 이게 대체 무슨 얘길까요?